아, 참. 어이가 없어가지고. 말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, 이런 거는. 어제 엔진 경고등 뜨는 것 때문에 매핑 간단하게 하고 돌아와서 경고등 없이 잘 탔는데, 퇴근하려고 이제 시동을 딱 키니까 시동을 켜자마자 가스 냄새가 실내로 유입이 확 되더라고요. 오늘도 출근 전에 잠깐 들리러 가겠습니다. 3일 동안 지금 한 3번 연속으로 간 것 같은데, 이게 에쿠스 동호회 이렇게 봤더니 히터를 켜놓고선 시동을 걸면은 그 엔진룸 내부에 있던 뭐 가스 냄새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것들이 이제 안으로 훅 유입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, 제가 어제는 히터를 켜진 상태로 그냥 돌렸거든요. 근데 오늘은 히터 오프 시키고 그리고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최소한 이쪽에 그 엔진룸 쪽에서 유입되는 그런 공기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. 미세하게 엔진룸 쪽에서는 조금 날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. 예전에 제가 가스타일 안 탄 것도 아니고. 그런 거라면 뭐 시동할 때, 초반에 시동할 때 히터를 안 틀고 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기본적으로 가스 누설 냄새라고 해야 되나, 그게 아예 없는 게 정상이라고 들었습니다. 일단 얼른 먼저 다녀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냄새 맡기 위해서 마스크 벗었습니다. 정상적으로 걸렸고, 지금 현재 휘발유 상태. 지금은 느낌이 없고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일단 전환되면서 또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체크 한번 받아보는 게 낫겠죠? 가스로 넣어요. 한번 찍어도 되겠어요? 아니, 어떤 거? 아니 그냥 넣어주세요. 아, 넣는 거 찍으신다? 예, 예, 그럼 편하세요. 이게 원래 이게, 예. 이거 뭐지? 뚜껑, 예. 열고 대부분 주유해요? 가스 개조차? 아니요. 조금 위치가 옆으로 돼 있죠? 예. 아.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, 예. 저희가 꽂기 또 힘들어요. 아, 그래요? 요 구석으로 하시면은, 맞아요. 저희가 이 털에 걸려서 빼질 못해요. 아, 그럼 개조차랑 이게 더 편하네요? 예, 이게 더 편한 거예요. 아. 근데 불편은 하더라도, 그죠. 어쩔 수가 없어요. 아. 개조 차량에 한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47리터가 돼요. 네. 개조한 차량은 이 공간이 약간 협조해서 탱크를 70짜리밖에 못 써요. 70에 85%밖에 못 들어가요. 아, 원래요? 네, 원래 차단합니다. 1리터라고 해서 다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. 아니요, 아니요, 다 안 들어요. 가스가 팽창하는 것 때문에, 아. 안 됩니다. 기름 넣자마자 출발했는데 바로 엔진 체크불 또 떴네. 아, 참. 지금 가스를 넣고 와서 그런지 바로 이제 조금 가스 냄새 나고, 이거는 뭐 가스 충전소라서 뭐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. 어쨌거나 체크불이 또 떴습니다. 그거 오늘 그랬어요? 뭐야? 냄새요? 아니, 체크불? 체크불은 지금 가스 넣으면서 그랬어요, 바로. 어저께는 가실 때는 그냥. 엊그제, 어저께는 집에 가는 것까지 문제 없었고. 그 다음에 거기서 아침에 갖다 놓고,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면서 시동 켰을 때는 전혀 문제 없었고. 불 안 들어왔고. 근데 지금은 끄자마자 가스 충전하고 딱 키니까 바로 또 들어오고. 네, 가스렌지 간다는 것도 좀 이런 쪽으로 말이 얼마를 써야 되는 거야, 이런 쪽으로. 가스가 아득하고 공급이 돼야 가스렌지를 맞는 거지. 시간이면 내가 내 차라도요, 시동 걸어놓고. 아, 참. 어이가 없어가지고. 일단 체크불이 들어온 거를 소거를 했는데, 주유구 꽉 안 닫아가지고. 아까 가스 충전하고 주유구 꽉 안 닫혔었나봐요. 그래가지고, 압력 경고등이 뜬 거라고 합니다. 일단은 그거에 뜨면은 주유구를 꽉 닫아서 꺼지는 게 아니라 기계로 또 소거를 해줘야 되네요.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이제 주유구하고 그 가스 주입구가 간섭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꽉 안 닫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휘발유 뚜껑 안 닫혔다, 그거에 대한 경고등이었습니다. 일단 소거했고
그 다음에 가스 냄새 문제는 가스 누출 테스트기를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일시적으로 옛날 가스차 기화기 방식차 타다 보면 왜 시동 안 걸려서 막 쇠로 막 돌려서 깰깰깰깰 하다가 팡 걸리면 이제 냄새가 약간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혹시 그런 문제인가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라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휘발유로 전환해서 시동을 끈 다음에 다음날 시동을 켤 때 휘발유로 한번 걸어봐라. 그럴 때는 이제 뭐 냄새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몇 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조를 했잖아요. 뭐 일반 개조도 아니고 연료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좀 큰 개조인데 그거를 하면서 한 번씩은 뭐 점검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. 인천에서 뭐 한 40km 거리를 왔다 갔다 한 80km 왕복이니까 80km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가까운 편이지만 만약에 거리가 좀 먼 경우 인천인데 뭐 대형 업체에다가 했다 뭐 용인이나 남양주 뭐 대전 대구 뭐 이런 데다가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거 뭐 체크등 소거하러 가는 것도 일이고 날 잡고 가야 되니까요. 그리고 거리도 만만치 않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좀 더 타면서 정비사하고 합을 맞춰가야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완벽한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LPG 개조 차량 운행기 앞으로도 더 지켜봐 주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도 잘 타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100만 그루의 유리나무를 심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